자다 볼륨 도타로입니다. 아까 하던 단마르크로 이어서 합니다. 저도 처음에 게임을 던졌을 때보다는 게임이 잘 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말이지. 자, 턴 넘기죠. 어차피 불안된 브로크는 얘들한테 줘야 돼요. 표현 그대로 어차피 줘야 돼. 보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모집하고 있네. 쟤들은 남쪽으로 하고요. 헤세는 지금 프로이센하고 전쟁 중이죠. 불안된 브로크를 헤세는 넘겨버리고요. 얘들은 자 빈으로 갑니다. 턴 넘기죠. 자, 단마르크에서는 충원이 더 될 거예요, 그죠? 하나, 둘,
하나, 둘, 셋. 얘들은 보헤미아 털었습니다. 정희 씨 아니야, 지금 방금 켰어. 자, 또 털고. 자, 얘들은. 자, 이 누구의 불리어요? 최규하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무슨 문제인데요, 그게? 올린 건데, 봤는데. 아, 그 수능이야? 수능 비슷한 거구나. 계엄령이. 계엄령을 내리긴 했죠. 근데 그게 김대중을 가뒀다 그런 말은 잘 모르겠네. 계엄령을 내린 건 알고 있어. 여기 간호. 깜짝이야. 잘못 눌렀습니다. 쟤는 기회를 가서 동쪽으로 가고, 얘들 만약에 칠 수 있으면 빈을 터는 것도 좋은데. 네네네. 보헤미아는 러시아한테 넘기느니. 차라리 나폴리한테 넘깁시다. 러시아 주둔이 저기 나왔죠. 자, 턴 넘기고요. 최규하는, 아니 대통령이 죽었으니까, 대통령이 죽었으니까 최규하는 자기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때 최규하 직책이 뭐였죠? 국무총리였나? 대통령이 암살당해 죽었는데 최규하가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자기 할 일을 한 거야. 자기 할 일을. 예를 들면 그 전두환하고 노태우가 왜 개새끼겠어요? 그 새끼들은 씨발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 군사 반란 일으켰잖아.
Der Sieg ist unser. My lord. Truppen. 제 지금은 바르샤바 쪽으로 일단 가보고. 중간에 솟아 오르는 것만 없으면. 아, 이거는 네, 안녕하세요. 생방입니다. 생방. 이거는 개병신 같은 전투였어. 이거는 전두환 같은 전투였다고요. 지형도 되게 별로였고. 자전 돌리면 자전을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되죠.
아, 그냥 속 편하게 자전 돌리고 치울까? 그냥 자전 돌리고 치웁시다. 네. 자, 턴 넘기죠. 자, 이건 사운드 버그입니다. 가끔 걸리는 겁니다. 이거는 맵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지 풀려요. 에이씨. 디엘씨 같은 거 내재하고 싶어. 이런 버그나 고쳐야 될 거 아니야. 버그나 똑바로 고쳐야 될까 하는 말이야. 얜 뭔데? 페르디난트. 전시도 유명한 사람 아닌가? 울뮤츠. 이 아씨들은 지금 바르샤바로 가고 싶은데. 자, 뒤로 물립니다. 집단 자살할 순 없죠. 자, 턴 넘기죠. 세윤 씨 안녕하세요. 미터법 빼앗았네. 엠파이어보다 장단점 있지. 장단점 있죠. 어, 어디로 와요? 그 우크라야? 아니, 나 러시아였나? 요즘 비행기 있던가요? 저는 비행기 표가 없던데, 아무리 찾아봐도. 50만 원? 아, 그래요?
편도예요? 아니면 왕복이에요? 자, 턴 넘깁니다. 왕복 오시면 진짜? 직항이에요? 슐레지엔의 반란군. 어디 경유하는데요? 뭐 상파울로 경유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바르샤바의 아 블리어가 주둔하고 있네. 자 이건 로드할게요. 틈새 시장을 노려서 딱 한 번 쳐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구만. 자 바르샤바 쪽으로 진격이 가능하지가 않아서 괜찮네. 그러면은 그건 가깝잖아. 상대적으로 가깝잖아. 아무튼 축하합니다. 아니 나는 빙의표를 검색해보니까 내가 요령이 없어서 그런가? 막 한 편도에 120만원, 130만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돈으로는 못 가거든. 포멸하냐? 아무튼 출발함. 아무튼 그 축하합니다. 즐겁게 잘 놀다 오십시오. 자, 턴 넘기고요. 슐레지엔을 빼앗겼고, 슐레지엔에서 어떤 개새끼가... 잠깐만요. 도덕불감증. 자 고맙습니다. 사움은 좋고 난당 감사하지.
Männer, vorwärts! Sofort! 단지 먹었고요. 부다페스트에도 병력이 있긴 하나 일단 점령은 할 수 있는데 자, 부다페스트 털었고 이렇게 하나씩 해체시켜 나가야 돼요. 원래 그래야 돼요, 원래. 자. 얘는 서쪽으로 더 나가지 맙시다. 턴 넘기고요. 여기 병참보급소가 있었네. 자, 동프로이센입니다. 이제 프로이센은 바르샤바 하고 슐레젠 남았네요. 나머진 대체로 비루하네. 프로이센군이 지금 브란덴부르크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죠. 저거 우리가 주시해야 됩니다. 이거 제가 주시해야 되는 거죠. 자, 쾌패 나오네. 자, 야포 모집해 줍니다. 턴 넘기고요. 이거는 하노버하고 동맹 깨졌고요. 프랑스하고 전쟁하는 것보단 나아 저게. 오스만. 자, 동맹 맺죠.
Ja, mein Lord. Diskretion versteht sich von selbst. 빙신새끼들 헤세는 쳐야지. 자, 바로 샤바 털었죠. 자, 또 털고. 한 번 더 털고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또 한 번 주고요. 자, 폴스카 친구들 해방했고요. 방 채우면 쟤들 또 공격 당해서 망할 거예요, 분명히. 쟤들이 사실 살아남을 친구들이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내가 관리하면 되는 거고, 나랑 AI들이 직접적으로 적대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적어도 저 지역에서는 에라이 씨부랄. 그게 좋은 거지. 첫 전투에서 저를 이겼으면 두 번째 전투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거 아이가? 자, 턴 넘깁니다.
für Krone und Vaterland! Ihr ergebenster Diener. 전통 프리센으로 가고요. 자, wie ihr wünscht. 이 새끼들은 왜 불안된 브루클 안 치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자, 지금 오스만이 마자르 친구들을 공격해 왔어요. 내가 오스만 상대로 지금 참전해 줬고요. 얘들은 베오그라드 칩니다. 여기 병참 보급소가 있어요. 프로이센하고 휴전했고 곧 깨집니다. 깨지기 전에 이제 저는 우리가 유리한 형세를 만들어 놔야 돼요. 쟤들 러시아로 들어가고 적자 커지고요. 적자가 커진다는 점을 생각해야 되고, 얘들은 베오그라드 한다 그랬죠. 자, 여기서 저장 하나 해놓고 영상을 끊읍시다.